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게임만 하세요. 밥 먹고 게임하시고, 호텔은 가지 마시고, 뭐, PC방 키스도 괜찮잖아. 라면 먹다가 키스해도 되고, PC방에서, 믹스커피 먹다가 키스해도 되고, 입냄샘 좀날 거야. 각을 챙기고 가세요. 랑이님, 저 푸른 초원애님 어서 오세요. 아니 근데 사람은 모르는 거야. 사람은 모르는 거야. 눈 맞다가 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키스라도 하는 거지 뭐.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. 나쁜 거예요? 술 먹일 거임. 어머머, 빅빅처가 있었구만. 여자가 너무 빅빅처 있으면 남자한테 티 나는데, 티안 나게 잘해야 되는 거 알죠? 세상에. 아우, 남자들 조심해. 차라리 한달 전에 애인 헤어진 여자가 나. 어설프게 1년 만에 남자 만나는 여자는 너무 큰 꿈이 있어. 하루아침에 뽕 뽑으려고. 적당히 뽑으세요. 어머, 무섭다. 세상에. 첫날부터 술 먹어. 나는 솔직히 남자가 첫날부터 술 먹자 그러는 거. 카페 가서 차한 잔도 안 마시고 술 먹자 그러면 좀 약간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봤거든? 요즘은 근데 다 그렇게 만나나 봐. 그러니까 아예 만날 때뭐 이렇게 바에 간다든지 이러나 봐. 근데 나는 별로 그걸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좀 너무 구식 세대인가? 몰라. 그냥 왠지 술 먹으면 너무 뻔할 것 같아서. 뻔히 저기 여러 사람 있는 모텔로 갈것 같아서. 나는 약간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. 차를 먹든 밥 먹는 것도 좀 싫어. 솔직히 밥 먹는 것도 좀 싫은 게밥 먹어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. 신경 쓰다 보니까 뭐뭐 뭐 진짜 뒤집어지게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첫 판은 차 먹고 그러고 좀 얘기 좀 하다가 배고픈데 저희 뭐 식사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더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. 그러고 나서 뭐술한 잔을 먹어도 그거야 뭐 먹겠지만 모르겠어. 하여튼간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? 나는 남자가 그런 사람들 있어. 다음에 만나면 차, 뭐 저기 만나지도 않아봤고 뭐도 안 해봤는데 술이나 한잔 마시죠? 이래. 그러면 막 이게 지금 진행 속도를 빨리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몰라요. 약간 고지식한 부분이 있지. 말만 일하지 밥 먹고 술 먹고 집에 가. 밥 먹고 술 먹고 호프집 가야지. 좋은 애는 할건 먼저 다 해놓고 뒤로 안할거 하면 안 되지. 술과 밥은 다른. 아니 근데 나는 술과 밥은 달라. 근데 어찌됐건 술은 먹고 술까지 먹었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지. 내 고지식한 부분이 있지만 또 아싸리한 부분이 있어요. 술 먹었으면 할거 해야죠. 장재님 어서 오시고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. 태국에서 방송 중인 태국인 진아입니다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업한 번만 눌러주시고 우리 이야기 같이 해요. 근데 나도 원피스 언니한테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는 게 나도 성공률이 좀 낮아.
남자분들은 어때? 여자가 만났어. 여자랑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술도 마셨어. 첫날.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어. 근데 마음에 드는데 그 마음에 드는 걸 그날 확신을 하고 싶어? 안 하고 싶어? 안녕하세요, 라운바람님. 그 확신을 한다는 건 뭔가 이제 스킨십을 한다는 거겠지, 어느 정도? 너무 빠른가?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?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? 마음에 들어도 그건 빠름? 아니 그러니까 뭐다 물어보는 거야.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는 건 꼭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뭐 손을 잡든 뭐 팔짱을 같이 껴주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. 근데 뭐 너무 그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요즘은 좀 빠르긴 빠르잖아. 어우 솔직히 한 10번 만나는데 손 한 번 안 잡는 것도 웃긴 거다. 엄마야 누나야님 어서 오시고요. 라운바람님이 어디서 많이 간만에 들어오신 거죠? 기억이 안 난다. 아이디 본 거는 같은데. 그래. 저도 옛날 사람이. 아니, 모르겠어. 나도 내가 옛날. 근데 나는 좀 아싸리한 게 있어서. 뭐, 마음에 들면 뭐. 아우, 씨발, 마음에 들면 뭐. 손 잡는 거 정도야. 뭐 스킨십 정도야. 안 해본 지 꽤 됐네요.